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백핸드 푸시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생활 체육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백드라이브보다 백핸드 푸시가 득점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 그래서 백핸드 푸시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 백핸드 푸시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계신 동작하고 백핸드 푸시를 정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백핸드 푸시를 하실 때 실수라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많이 하고 계신 실수가 공을 강하게 치시려고 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제 푸시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공이 약간 어느 정도 떠올 텐데, 공이 떠오면 이걸 강하게 때리시려고 앞으로 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목을 딱 누르면서 공을 누르면서 치셔서 실수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동작이, 이제 공을 강하게 치려다 보니까 반듯하게 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을 급하게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치시는 이런 실수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수는 또 뭐가 있냐면, 페널도나 테니스 백핸드처럼 강하게 치려고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늦기 때문에 공을 정확히 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실수는 앞으로 백핸드 푸시를 하실 때이 동작은 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정확히 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핸드 푸시를 하실 때는 공을 일단은 강하게 쳐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라켓을 숙이면서 치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앞으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치시고요. 이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끝 동작이 치고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딱 이런 식으로 멀리 딱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공을 치실 때이 푸시를 연습을 하실 때 팔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치는 연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치실 때 연습 방법이 몸하고 라켓이랑 공이랑 최대한 일자가 되게 몸을 만든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치는 느낌으로 일자로 딱 머릿속으로 시선으로 가상의 이 수직선을 만드셔서 내 몸하고 라켓이랑 공이랑 최대한 일자가 되게 해서 앞으로 뻗어주는 느낌으로, 뻗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공을 정확히 정타로 맞추시는 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크로스로 때리실 때도 몸을 이 상태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처럼 몸을 약간 옆으로 비트셔서 이렇게 직선을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딱, 딱, 딱. 마지막에 공을 강하게 치시려고 누르는 게 아니고 끝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딱.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서 푸시를 하시면 경기에서 돌아서지 않고도 쉽게 득점을 올리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푸시를 하실 때 실수를 안 하시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핸드 푸시를 정확히 치는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3회 정도 보여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한 5회 정도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푸시를 하실 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은 손목을 이렇게 강하게 치시려고 누르는 동작과 팔을 옆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치시는 것과 또 패널도나 테니스처럼 이렇게 백을 치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딱 가운데 놓고 공과 내 몸과 라켓이 딱 일자가 되는 느낌으로 만드신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최대한 뻗어주면서 딱 뻗어주실 때 마지막에 라켓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고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 한 5회 정도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푸시를 하실 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은 손목을 이렇게 강하게 치시려고 누르는 동작과 팔을
옆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치시는 것과 또 패널더나 테니스처럼 이렇게 백을 치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딱 가운데 놓고 공과 내 몸과 라켓이 딱 일자가 되는 느낌으로 만드신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최대한 뻗어주면서 뻗어주실 때 마지막에 라켓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고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백핸드 푸시를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가장 많이 쉽게 써먹으실 수 있고 득점을 올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푸시를 연습을 하셔서 탁구를 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